수도권 최고 휴양지인 가평 남양주 지역에 고로쇠 수액 채취가 제철을 맞아 지역 주민의 농한기 소득 창출에 기여할 전망입니다. 경기도 산림환경연구소는 오는 4월 30일까지 가평군 화학산 명지산을 비롯해 남양주 지역의 도유림 내 고로쇠 나무 자생지에서 지역 주민들이 고로쇠 수액을 채취할 수 있도록 허가했습니다. 이로써 도내 고로쇠 자승지중 192헥타르, 1,220그루의 고로쇠 나무에서 87,000리터의 수액을 채취할 수 있게돼 5,800만 원의 소득이 창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. 고로쇠 수액은 가슴 높이 지름 10cm 이상 나무에서만 채취가 가능하며, 한 개에서 세 개의 구멍을 뚫어 나무와 나무를 호수로 연결해 채취됩니다.